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쇼핑메이트 샌디입니다. 오늘은 세일할 때 사야 되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막 한참 여름 옷 입어야 될 시즌에 시즌 오프 기간이라는 게 전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도 잘 입으면서 내년에도 잘 꺼내 입을 수 있고 또 다른 계절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싹 정리했어요. 오늘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이벤트 대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세일할 때 첫 번째로 공략해야 되는 게 원래도 합리적인데 더 합리적으로 돼서 확실히 저렴한 아이템들을 공략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브랜드는 바로 파인드카퍼입니다. 가성비 디자이너 브랜드 추천해서 소개해 드렸을 만큼 워낙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인드카퍼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유지한 채 가방들을 싹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매년 꺼내 입어도 촌스럽지 않고 유행 타지 않고 멜 수 있는데 이 브랜드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항상 핫한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서 세일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무디 분들을 위해서 짜잔! 요렇게 할인 혜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름 시즌에 휘뚜루마뚜루 들기 좋으면서 엣지 있게 포인트 주기 좋은 가방으로 선택한 게 바로 마티 웨지백 22 크링클드예요. 너무 예쁘죠? 우리 블랙 가방은 워낙 많잖아요. 근데 화이트 컬러는 룩을 굉장히 딱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형광등처럼 딱 켜주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방을 너무 또 큰 가방을 메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미니백을 딱 들어주면 굉장히 요한급 포인트로 시원해 보이면서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어줘요. 특히 디자인 너무 예쁘거든요. 우선 파인드카퍼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엣지는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로가 긴 토트백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용적인 걸 놓치지 않았다. 아이폰 13 프로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안에 제가 팩트, 블러셔, 립스틱, 향수, 지갑까지 알차게 넣었거든요. 또 이 탑 핸들이 강조된 디자인이잖아요. 이 핸들을 말랑말랑하면서도 짱짱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고정된 픽스가 있어서 딱 들었을 때 그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또 오픈 클로징은 마그네틱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넣고 빼기에도 용이하다는 거죠. 또 양 사이드에는 이렇게 D링 장식이 있잖아요. 이거 스트랩을 연결하기 쉽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편한데 이 가방만 딱 보면 포멀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스트랩을 달아서 크로스로 맸을 때는 또 캐주얼 무드, 또 힙한 무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데일리하게 맬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또 얘가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서 마치 진주알 같아요. 근데 비건 레더로 제작되면서 크링클드 소재로 되었기 때문에 마치 소프트업으로 긁고 난리가 나도 스크래치에 강한 거 보이시죠?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체적인 퀄리티도 굉장히 깔끔하고 파인하게 만들어진 가방이기 때문에 퀄리티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다양한 5종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미니백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컬러다 딱 보고 컬러 마음에 든다 하면은 어떤 거 선택해서도 좋아요. 쉽게 스타일링이 됩니다. 오늘 또 대박인 게 파인드카퍼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마티백 18 라인 중에서 베스트 컬러 8종을 추가적으로 한 할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세일할 때는 매일 입기 좋은 팬츠 구입하면 너무 좋거든요. 원래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핏이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마롭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 또 제 마음을 딱 저격한 아이템을 발견하게 돼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할인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어요. 우선 여름에 롱랭 데니 팬츠를 많이 입거든요. 진짜 제일 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이더라고요. 근데 마롭의 이 린넨 데니 팬츠 미디움 인디고 컬러로 나온 거예요. 우리 직장인 스무디 분들이 선택하면 진짜 매일 입게 되겠다 싶은 아이템이었거든요. 우선 허리를 보면 이렇게 미드라이즈로 떨어지면서 이 뒤쪽에 밴딩 보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와이드한 핏이면서 슬랙스 느낌이 가미된 데님 팬츠이기 때문에 회사에 입고 다니기 너무 딱이에요. 이렇게 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턱이 외끼 쪽으로 약간 쏠려 있으면서 입었을 때 실루엣이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완전 포인트. 그리고 와이드 팬츠지만 이게 소재가 야들야들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부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촤르르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편하고 핏이 예뻐 보이는 게 또 한 끗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소재의 환용률은 면 70%에 린넨 30%인데요. 시원한 것도 시원한 건데 이 린넨 특유의 가스러움까지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느껴지시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컬러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딱 중간 미디엄 인디고 컬러 이렇게 예쁜 걸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고 특히 여름에는 이런 청량감이 도는 컬러감이 화이트 블라우스랑만 입어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그냥 쪼리만 신어도 그냥 끝. 그리고 마롭 사이트에 가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눈에 띄었던 게 이 셔츠 스타일의 원피스예요. 제가 블랙 원피스는 여름에 무조건 하나 가지고 계셔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셔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입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굉장히 맥시한 원피스 스타일로 나왔고 이 소매 기장감도 약간 길게 나와서 체형 커버도 되게 잘 되는 스타일인데 이런 통짜 원피스 잘못 사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밸런스한 스타일로 한쪽을 딱 묶게 되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온 혼방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시원한 터치감에 찰랑거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렇게 들러붙지 않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엄마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입어보시던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이게 민트 색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까지 눈여겨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도 합리적인데 사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저는 솔트워터 샌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행을 가면 이제 물놀이도 했다가 여행도 했다가 막 다양한 상황에서 하루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 막 비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필수로 필요한 게 물에도 신을 수 있는 솔트워터 샌들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화이트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또 파인드카포 화이트백처럼 다양한 룩을 딱 시원하게 딱 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고 여름철에 딱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게 할인을 20% 정도 또 들어가면서 한 5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어서 세일할 때 사두면 매년 여름마다 휴양지 룩으로 데일리 룩으로 활용하기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만족한 제품이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아모로 무아로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우리 스무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취향처요. 근데 가격이 원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또 할인에 확 들어가서 진짜 살만해요. 블라우스 셔링 요 세트도 세트로 14만원대 또 원피스 블랙 컬러도 이것도 예쁜데 11만원대 그냥 셔츠 하나 사면 한 6만원대 숏팬츠 이 네이비 컬러도 딱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좋은데 6만원대? 딱 쇼핑몰 가격대죠. 근데 디자인들이 꽤나 괜찮고 또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눌린 제품들도 많고 해서 할인폭이 한 20%에서 한 25% 요선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티브리즈 반팔 셔츠 링클프리 제품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링클프리여서 구김이 적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고 하고 우리 직장인분들은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스타일링하기도 좋고 무조건 하나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쇼핑몰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제품력이 좋다, 굉장히 편하다, 핏감도 예쁘다는 요 포인트 때문에 세일할 때 이런 거 사야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 이 카고 팬츠가 진짜 예뻤거든요. 지금 또 할인이 확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씨아주 제품에서 좀 눈여겨본 제품이 있는데 지금 할인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티셔츠인데 아 여기 거는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서 요거는 좀 스킵해보시고 저 이 숏팬츠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5만원대 16% 할인이 들어가서 또 다른 쿠폰까지 적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으로 갖기 좋은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또 소개를 드리고 싶고 또 닉앤니콜에 이런 핀턱 버뮤다 스커트가 있는데 이 블랙 색상으로 기본으로 갖기 좋은 로만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롱스커트 평소에 좀 자주 입으시는 스무디 분들이 좀 할인된 가격으로 기본으로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스커트 찾는다? 요거까지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카고 스타일의 미니 숏스커트도 많이 입잖아요. 근데 홀릿이라는 브랜드에서 할인이 들어가서 41,600원이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카고 스커트가 아니고 쿨링 바스락 카고래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스락 기능성 쿨링 재질로 만들었고 빠르게 속건이 가능한 제품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허벅지 엉덩이 좀 땀이 많은
스타일인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구경해보시면 너무 다 괜찮죠? 이거 외에도 무신사나 자라나 아르케 코스 세일 품목에 들어가셔서 기본템을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때 팁이 맨 제품이나 키즈 제품에서도 기본템을 좀 사이즈만 잘 고려해서 구입하면 꽤 잘 맞고 괜찮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 자라 맨 제품 세일까지 좀 샅샅이 좀 찾아보거든요. 그 다음에 세일할 때 사야 되는 것으로 가격은 비싼데 좀 고급스럽게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본템들을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럴 때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이 바로 폴로 셔츠입니다. 요즘 또 폴로 제품들이 할인이 들어갔어요. 이때 잘만 구입하면 앞으로 쭉 입을 만한 괜찮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눈에 띈 제품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셔츠예요. 너무 잘 샀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릴렉스핏 스트라이프 린넨 셔츠인데요. 약간 클래식한 셔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S사이즈를 선택했는데도 이렇게 품이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연출이 되면서 롤업했을 때 스타일링이 굉장히 예쁘게 되는 릴렉스핏 라인이라는 거. 더군다나 이게 린넨 소재로 되었기 때문에 요즘 계절에 입을 수 있고 조금 추워진다 하더라도 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화이트 컬러의 스트라이프가 잔잔하게 들어가는 타입인데 요게 여름철에 햇빛을 막아주거나 에어컨 바람에 막아주는 용으로 레이어드 스타일링하기가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너무나 자주 애용하는 스타일의 셔츠인데 요게 폴로 아이템으로 있으니까 유행 타지 않고 앞으로 쭉 입기 좋겠다. 이거는 좀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 좋겠다 싶어서 폴로 셔츠를 구매하게 됐어요. 원래는 23만 9천원인데 16만 7,3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고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오렌지, 그린 컬러가 있는데 지금 그린 컬러는 품절이네요.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 실물이 좀 더 예쁘게 느껴졌고 로고도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으면서 뭔가 잔잔한 이 스트라이프에서 오는 이 청량감이 여름철 휴양지룩에도 너무 괜찮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한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도 폴로 셔츠를 좀 세일할 때 구매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여기 세일하는데 너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브랜드가 아위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는 원래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평소에 사기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여기가 또 직장인들이 구매하기 좋은 엣지 있는 포인트가 있는 일상룩을 구매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할인할 때 구입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이번 시즌에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자켓이 있거든요. 바로 이 화이트 반팔 자켓이에요. 라인이 너무 예쁘죠? 미쳤죠? 제 모델 거실 보면 이렇게 그냥 데니 팬츠에 이거 하나만 입었는데도 너무 예쁘고 그 아이유의 시그니처한 디자인이 살짝 딱 담겨져 있는 그런 자켓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자켓이거든요. 근데 원래 20만원대인데 30% 할인이 들어가서 15만원대니까 너무너무 살만한 거죠. 이런 거 진짜 제대로 된 거 구입하려면 늘 망설여지는데 이렇게 할인할 때 사면 너무너무 좋다. 지금 베이지 컬러 숏팬츠랑도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장바구니. 어떤 계절에도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의 하이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스타일링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드파운드에서 이렇게 롱아 스커트를 만들었는데 드파운드가 또 여러모로 다양하게 제품들 잘 만들잖아요. 근데 기본으로 이런 롱 스커트 너무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사이드에 이 자개 단추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 완성도를 위해서 안감도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이 30% 할인이 들어가면서 9만원대 구입할 수 있거든요. 좀 가격이 비싸긴 한데 이런 건 한번 사자면 계속 입게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세일할 때 구매하면 너무 좋다. 두 번째로는 던스트의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구매할 게 꽤 많아 보이던데 그 중에서도 이 미니스커트 오프화이트가 너무 괜찮다. 20% 할인이 들어가면서 꽤 살만한 가격대로 딱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딱 적당한 미니 기장감이면서 이 모델처럼 포멀하게 연출하기도 좋고 캐주얼룩에도 입을 수 있는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던스트의 이 범위
가을마다 차콜 그레이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감도 너무나 예쁜 차콜 컬러에 핀셋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과하지 않은 라인감으로 떨어져서 여름철에도 활용하기 좋고 조금 쌀쌀해질 때까지 계속 잘 입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모대 착장코처럼 버뮤다 팬츠에 이렇게 탑 입어주고 이렇게 봄버 자켓 걸치는 이런 룩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템을 세일할 때 사자는 거죠. 그리고 던스트에서 마지막으로 이 데님 스커트 화이트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59,400원. 진짜 살만하죠? 근데 얘가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미디 기장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냥 기본으로 하나쯤 다 있으면 좋은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50,000원. 던스트면 제품 당연히 잘 만들었을 텐데 이건 너무 살만하겠다 싶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또 입 아프게 추천해드렸던 비뮤즈 맨션의 이 퍼프 소매가 있는 이 티셔츠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 둘 다 10% 할인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뽕빼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또 할인이 들어갈 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객룩 하면 생각나는 원피스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시즌이 돼서 그때 입으려고 사기에는 좀 아깝단 말이죠. 요럴 때 이 하객룩 고급 원피스를 구매해두면 좋거든요. 카인더 베이비 제품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롱한 기장감이면서 깔끔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퍼프 스타일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좀 데일리하게도 격식 있는 상황에도 입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객룩 구매하기 좋은 브랜드가 플로움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할인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좀 할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시그니처 디자인이 담긴 이 블라우스예요. 컬러가 다섯 가지 컬러가 나와서 다양하게 또 선택하기도 좋은데 이 시그니처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리본인 듯 깔끔하게 또 처리가 되어 있고 어깨 퍼프 디테일이 있어서 체형 커버 되면서 컬러감이 또 하나같이 또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모델 것처럼 H라인 스커트랑 연출해도 다양한 상황에서 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본으로 사기 좋은 괜찮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텐머스인데요. 여기는 10개월 동안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비대칭 넥 가디건 3부가 있는데 이런 깔끔한 스타일의 블랙 가디건 또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떨어지는 이런 가디건이 아우터로 활용하기도 좋지만 또 이렇게 이너템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아서 기본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할인이 들어가서 60,000원대. 너무 괜찮죠? 지금 제가 입은 데님이랑 이렇게 그냥 쓱 입기만 해도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이것도 구경해보세요. 또 세일할 때 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년 필요하긴 한데 포인트 아이템이어서 막상 구매하려고 하면 좀 아까워서 구매하지 못했던 아이템들, 그런 거 구매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휴양지에 가서 입을 포인트 원피스, 지금 그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바로 앤유인데요. 앤유 하면 여행룩이 딱 떠오르잖아요. 여행룩 맛집으로 기억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블루 레드 컬러로 슬레브레스 나시 타입의 원피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블루 컬러 또 나영님이 입으셨었고 휴양지에서 예쁘게 사진 찍기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30% 할인이 들어가서 지금 할인할 때 구매해두면 너무 괜찮다. 저는 특히 이런 레드 컬러 하나만 딱 입고 그냥 휴양지에서 이렇게 싹 걸어다니면서 사진 딱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추천. 그리고 완전 보석류 말고 액세서리용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구매하기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진주 목걸이 정말 자주 하잖아요. 다양한 스타일로 또 필요한데 이렇게 할인할 때 미리 구매해 두거든요. 지금 보니까 HAS라는 요 브랜드에서 굉장히 얇은 스타일의 이 진주 목걸이가 50% 할인이 돼서 20,000원대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완전 꿀템이고요. 타티아나에서도 중간 정도의 진주 목걸이가 현재 18% 할인 들어가면서 꽤 살만한 가격대인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하면 확실히 조금 더 짱짱해서 오래오래 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니트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있다 보니 니트는 확실히 퀄리티 좋은 걸 구매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좋아하는 브랜드가 니틀리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사계절 내내 너무 잘 활용해서 구매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좀 시즌 오퍼 들어가서 이렇게 할인율이 좋게 가디건을 구매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디건도 한번 보시고 이번 시즌에 폴로 니트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할인을 하고 있으니
이것까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제품 중에서 반팔 니트가 나왔거든요. 와플 타입으로. 근데 이게 퀄리티가 여기 거는 제가 좋은 걸 알잖아요. 근데 원래는 10만원대인데 지금 할인이 들어가면 6만원대여서 꽤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남편 사줘야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사기 좀 망설여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좀 신뢰성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레인부츠를 이때 구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있는데 바로 무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기본 미들 부츠인데 제가 정말 잘 신었던 스타일의 부츠면서 컬러가 베이지 컬러. 우리 베이지녀들 환장할 만한 디자인이죠. 근데 가격대가 딱 6만원대여서 너무 합리적이고 이게 블랙 색상도 예쁜데 저는 확실히 베이지 컬러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디자인이 여기저기 좀 활용하기 좋은 딱 기본 라인이어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행에 빠질 수 없는 게 라피아 소재의 모자잖아요. 이런 거를 사려고 하면 또 너무 비싸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할인할 때 사면 되는데 최근에 또 라피시에서 또 이렇게 제품들이 예쁘게 나왔어요. 가격대도 꽤나 합리적이게. 근데 또 할인이 들어가면서 꽤나 살만하게 됐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기 걸 구입을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너무 잘 썼고 무엇보다 저는 뒷장구가 너무 심해 에서 모자가 좀 잘 안 맞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명한 헬렌 카메스키 브랜드 제품은 아예 안 들어가요. 여기 거 들어간다.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디자인은 뿌띠 스타일이었는데 챙이 또 너무 넓으면 저는 좀 덜 어울려서 챙이 짧은 스타일을 선택을 했고 너무 깊은 모자보다는 저 얕은 모자가 좀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얕은 스타일을 선택을 했는데 이 디자인이 휘뚜루마뚜루 저한테 좀 잘 어울려 선택하게 됐고 또 최근에 보니까 리본이 이렇게 컬러풀한 아이템도 나왔더라고요. 아 이런 거는 진짜 제값주고 사기가 너무 아깝죠.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일할 때 사면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티셔츠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픽 티셔츠 이것도 또 약간 포인트가 돼서 할인할 때 구매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픽 티셔츠 맛집 바로 레이브잖아요. 또 그 중에 또 할인이 들어간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핑크색과 민트의 조합 너무 예쁘죠? 모델이 핑크 팬츠랑 같이 연출해줬는데 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아쉽게도 제가 레이브 가서 입었던 티셔츠들은 할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할인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인하는 것 중에 예쁜 게 있네요. 이것도 약간 크랍기장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좋아할 것 같거든요. 12% 할인이 들어가는데 약간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휴양지에서 이런 연출하기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제품이 항상 그래픽 티셔츠가 계속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디자인이 굉장히 약간 서핑하시는 분들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이것도 세일할 때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즌성을 타는 제품 중에 하나가 또 수영복인데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수영복 추천하는 영상 찍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컨텐츠 보시면서 본인의 체형에 맞는 수영복도 선택해 보시고 또 할인이 들어가는 수영복이 있으면 이럴 때 좀 구매를 해 두셔서 또 놀러 갈 때 좀 기분 내기용으로 구매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제가 기본 라인들도 충실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세일할 때 사면 좋은 게 쟁이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리플 패치라던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레깅스 아니 뭐 팬티 계속 사게 되는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할인할 때 딱 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정가를 주고 레깅스 팬츠를 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최근에 아디다스 할인할 때 뭐 레깅스 뭐 티셔츠 종류별로 막 이것저것 샀거든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했어요. 이런 걸 세일할 때 구매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일할 때 사면 좋은 것들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뭐 다양하게 종류별로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해피 샘디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